브레이크를 이제 잡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. 막 누구는 싸운 줄 알고 막 그러니까 괜히 오해도 있고. 아, 지금 치료실 하는데 조금 무섭네요. 저한테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. 무슨 날이냐면 수술? 시술? 하는 날이에요. 여러분이 뭐 발견하셨나 모르겠는데 사실 저한테는 약간의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거든요.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쳐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.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를 이제 잡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.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었던 거예요. 진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와, 나 진짜 죽는구나 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제가 운동신경이 좀 좋아서 그런지 전봇대 쪽으로 가서 박은 거예요. 뼈가 으스러지고 턱이 다 찢어진 거예요. 그래서 길바닥에 피 범벅이 되고 전 뭐 기절했죠. 기억도 없어요. 겉에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서 늦게나마 수술을 결심하고 이제 병원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. 어우, 무증인데 무증이? 얼굴 이렇게 가리면 무증이. 근데 얼굴 이렇게 하면 덜 무증이. 아, 이 뱃살을 좀 빼고 또 좀 하고 얼굴도 좀 갈아엎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, 좀 얼굴이 아쉬워요. 무슨 날씨가 완전 거의 여름이에요, 여름. 아무튼 지금 올라가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고 바로 시술이 되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.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촬영한다는 거는 허락 맡았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. 뭐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뭐 되겠죠? 안녕하세요. 아, 순서도. Nope. 제가 그 턱 쪽인데 그러면 뭘로 해야 되죠? 흉터? 어떤 원인으로 생긴 거세요? 저요? 어디 다친? 네, 다친 거예요. 다치신 거면 기타부터 잡아드릴게요. 네. 긴장되네. 저 이거 여기서 촬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좀 촬영해도 괜찮은가요? 괜찮아요?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번 앉아 주세요. 사진을 찍은 거예요? 네. 시술을 받고 자는 흉터가 아까 말씀하신 턱 쪽이 있으세요? 보시고 시술부위 이쪽 부분 이렇게 맞으시죠? 네네. 굉장히 가까이서 찍네요. 촬영 좀 하겠습니다. 네. 자전거 타다가 흉터 맞으시죠? 이게 어쩔 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실까요? 이거 뭐냐고 상처가 왜 났냐고 하면 이제 막 누구는 싸운 줄 알고 막 그러니까 괜히 오해도 있고. 시술 자체는 모두 다 침으로 들어갈 거예요. 침으로예요? 침으로. 그럼 이거 한 약 몇 번 정도 해야 되나요? 일단 6회 정도 바르고 6회.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치신? 네,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졌어요. 네네네. 그럼 그때 당시에 찢어지고 나서는 꼬매셨었나요? 네, 꼬맸어요. 여기를 여덟 방울인가. 네, 제가 사진을 좀 봤는데 네네. 다른 쪽에도 흉터가 좀 있기는 하시더라고요.
아 여기요? 네 여기 쪽에도 아 맞아요 어 그러네 있으시고.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뭐 나가지고 칼로 네, 네, 네. 칼로 뺀 것 같은데 아, 네. 아픈가요? 따끔따끔 하신 막 너무 아프거나 막 그러진 않고 어, 한 4살짜리 5살짜리 어린 애기들도 네. 받을 수는 있는 시죠 아, 왜냐면 제가 거의 4살 수준으로 좀 민감하거든요 아시크림을 좀 바르고 아, 네네. 시술을 할 거고 다른 거 궁금하신 거 뭐 있으실까요?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여기 상처가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네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더 심한데 바본가 봐 진짜 아, 지금 치료실 하는데 조금 무섭네요 뭐 원장님 말씀으로는 3, 4살짜리도 받는다는데 괜찮겠죠 뭘 다 큰 성인인데 거울 보시고 위치 한번 확인해 주실게요. 거울을 아, 네. 아, 보고 계실까요? 네? 아니, 안 봐도 되는데. 아, 네? 아, 보기 좀 싫네요. 진짜 이거 제가 상처가 거의 한 20년 전쯤 난 거죠.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뒀는데 드디어 치료를 받게 되네요. 잘하고 올게요. 그러니까 이런 피부 시술 자체를 거의 처음 해보시죠? 뭐 레이저나 이런 거 좀 해보셨나요? 아,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시술 해보신 분들은 어쨌든 얼굴 쪽에 하는 시술들이 다 통증이 좀 있거든요? You what? 한 4살짜리, 5살짜리 어린 애기들도 네. 받을 수 있는 시술. 자, 거의 다 됐습니다. 아 그래요? 이쪽 끝에 쪽이 좀 아프셨죠? 네 왼쪽 어우 그 3, 4살짜리는 아프겠는데요? 그래도 잘 받는 애기들도 있고 아 그래요? 네 사실 여기 하는 거는 별로 안 아픈데 여기 하는 게 좀 따끔하네요 오늘 당일 세안은 패드 교체품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세요? 다 덮을 정도로만 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오늘 여기하고 여기하고 시술 받고 왔는데 이걸 3살쯤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서 놀랬어요 그리고 별로 안 아파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쬐끔 있었어 쬐끔 6번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흉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까 해서 나중에 비포 애프터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끝 아 배고프다 밥이나 먹어야지